이게 둘째 손 들어봐. 둘째. 둘째. 니들도 집에서 꼴통이냐? 어? 아, 그 위에 언니 오빠야? 위에 어. 오빠 있어. 어. 아니, 나 진짜 우리 둘째가 한 주도 안 빼놓고 사고를 치는데 이번 주말에는 어떤 사고를 쳤냐면은 저희 큰애 머리를 우리 와이프가 잘라주거든요 집에서. 아, 미용실 안 가고 그냥 와이프가 그냥 슥슥 예쁘게 잘 잘라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집에 갔더니 토요일날 집에 갔더니 이제 큰애를 우리 와이프가 이제 엄마가 이제 머리를 잘라줬나 봐. 근데 그걸 보고 둘째가 자기도 되게 자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엄마한테 잘라달라 그랬는데 너는 이제 그러니까 둘째가 네 살이니까 한참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요. 좀 예쁘게 길러가지고 엄마가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라고. 애들 딸들은 어렸을 때 거의 엄마 장난감이잖아. 예전에 자기가 입고 싶었던 옷 딸한테 입혀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머리 스타일 딸한테 해보고 막 그러는데 얘가 이제 엄마가 딸라달라고 하니까 좀 더 길어가지고 좀 예쁘게 머리를 하려고 안 자르고 있어요. 좀 많이 길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딱 집에 갔더니 아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달려오더라고. 그러면서 아빠 좀만 기다려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빠한테 똥 싼 얘기를 왜 하려고 갑자기 그랬나 했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변비인가 그러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장난감 가위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지가 자르고 있는데 원래 네 살짜리는 가위질을 잘 못하는데 정말 자르고 싶은 욕망이 컸나 봐. 앞머리만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리는 다 여기까지인데 앞머리만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친구 청나라 그 변발 비슷하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 둘째 때문에 하루도 뭐 사는 게 막 다이나믹해. 그러면서 그럼 나와가지고 아빠 나 이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둘째 딸 이 미친년 그러면서. 그래서 아니 우리 큰애는 안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나 우리 큰 딸은 나중에 어떻게 클지 대충 보여요. 얘는 그냥 적당히 뭐든 잘하고 적당히 먹으니까 평균만 할 것 같아. 근데 둘째는요 되게 기대가 돼요. 엄청 꼴통이든지 아니면 엄청 잘 되든지. 보통 집안에 둘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둘째들이 집안의 기둥이 되거나 아니면 집안을 말아먹거나 거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떤 스타일? 오빠가 되게 잘해? 아 그래 그럼 네가 집안의 기둥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머리 자른 상태로 이제 교회를 제가 일요일날 안고 갔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일 수도 없고 앞머리 그냥 다 이렇게 된 상태로 안고 딱 갔는데 다들 어유 우리 다이라 막 쳐다본대. 그러면 지나간 사람한테 다들 우리 둘째가 저 이뻐요? 막 그러고 있고. 아유, 저 나중에 되면 사진 한번 올릴게요.